안녕하세요. 소담합니다. 제가 오늘도 퇴근을 굉장히 늦게 했어요. 퇴근하고 잠시 들러서 또 읽어주는 데가 있어서 거기 들렀다가 이렇게 늦게 와서 또 거실에 있는 다이기들과 또 다른 야생아들, 식물들을 보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말 많이 안 보고 쉽죠. 눈 맞춤 하다 보면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른답니다. 제가 작년에 요 앵초를 보고서, 요거의 꽃에, 요 앵초 꽃에 반해서 야생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었잖아요. 벌써 1년이 되었네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장미앵초예요. 장미앵초를 토종 사장님이 이거 한번 예쁘면 하나 준다고 그래서 보라색이랑 이거 오렌지 색깔이 있었어요. 근데 보라색은 아주 귀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귀한 거를 또 받아올 수는 없고 그래서 이거 오렌지색 이거를 받아왔어요. 이거 지금 장미앵초인데 향기가 굉장히 좋아요. 진짜.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컬러별로 다 구입해서 심고 싶었는데 지금 일단은 저한테 이렇게 요 야생화 요거 장미꽃 앵초 요거 하나가 있어서 요거를 지금 여기다가 심어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요거는 가고소 앵초라고 하는데요. 이거 지금 저희 집에 오기 전에 이것도 토종 사장님이 주셨어요. 거기. 근데 이거를 이렇게 분갈이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여기 꽃대가 이렇게 조금 올라왔었는데, 지금 저희 집에 온지 지금 일주일 됐거든요. 거기 하우스에서 잘 적응을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주셔서 제가 제 집에다 갖다 놨더니 이렇게 꽃대가 올라와서 이렇게 피어주는데, 이 가고소 앵초도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이 속에 보니까 계속 이렇게 꽃, 보이시나요? 이 속에, 이 속에 여기. 보니까 계속 꽃대가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이게 지금 검은 토분인데, 이런 거 지금 처음 봤거든요. 근데 이 토분에다 심어서 이렇게 주셔서 그냥 요거는 꽃을 보려고요. 그리고 이 가고소 잉초는 일찍 꽃이 피면 여기 씨방이 여기 이렇게 통통한 부분이 여기 씨방인데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통통한 요 부분이 요 씨방이에요. 근데 일찍 꽃 피는 나이는 이게 씨가 맺힌대요. 늦게 꽃 피는 나이는 이렇게 씨가 잘안 맺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가고소 앵초 요거 씨 받아서 한번 요것도 제가 씨앗 발라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지금 그냥 요거는 요 상태로 그냥 키우려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요대로 심고 이거를 없애야 되겠네요. 바닥이 높으니까 화면에 다안 들어갔어요. 이렇게 하고 가고소 앵초 되게 예쁘죠? 요것도 노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전 이거 하얀색인데, 하얀색이 진짜 꽃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지금 하나씩 하나씩, 지금 어제 2개 피었었는데, 오늘 또 3개가 피었네요. 내일이면 또 요거 하나 피어야 될것 같고, 모레는 또 요거 하나 피고, 계속 하나씩 하나씩 요거 피는 요 맛이 또, 보는 맛이 또 되게 좋네요. 그래가지고 오늘 앵초랑 제가 다육이랑 요거는 지금 호호다육에서 구입한 초코젤리 여기 왔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풀분에 그래도 알맞게 심겨져 있는데 얘가 좀 여기 너무 작은 분에 있어서 제가 요것도 다 저는 토종 사장님 이런 거 샘플로 오면 저를 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받아왔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심어보려고요. 이게 롱좀 길죠. 롱분인데 지금 이 바닥 이 제가 여기 높이로 해서 깔망을 높이 여기 넓이를 맞춰서 이렇게 높게 깔아주고 여기다 지금 굵은 마사토를 깔아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놔서 요거 초코 젤리는 요 색깔이랑 이게 화분이 연한 거라서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여기다 심으려고 준비를 했고요. 요것도 요거는 봉황 마리아라고 하더라고요. 봉황? 봉황 마리아인데 요건 지금 제가 이 원형 풀분에 있는 게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얘는 여기다가 한번 심어주면 딱 어울릴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야생화랑 다육이랑 이렇게 같이 심는데요. 흙은 당연히 토동이네 흙이죠. 토동이네 흙으로 심을 건데요. 토동이네 흙은 다육이 접는 흙이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여기에 지금 10kg짜리 이거 가지고 왔어요. 10kg 요거는 28,000원이에요. 10kg에 28,000원이고 또 20kg짜리도 있어요. 20kg짜리는 원래 이거 10kg에 28,000원이면 20kg 하면은 56,000원이잖아요. 근데 56,000원 다 받는 게 아니고 6,000원 할인 5만원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20kg를 사시면 요거 미르 몰약. 몰약 굉장히 이거 써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거든요. 요거 60ml짜리 요거를 하나를 드려요. 요 10kg짜리 살 때는 요게 없어요. 요게 없고 그냥 가격 28,000원에 택배비 없고 근데 20kg를 주문하시면 5만원에 택배비 없이 요거 미르볼 하나, 요거 만원짜리 미르볼 하나 주고 어떤 게 더 가계부에 도움이 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20kg 주문해서 요 미르볼도 받고 6,000원 할인도 받고 그럴 것 같아요. 20kg짜리 지금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요 미르볼 주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토동이네 흙이 무슨 다육이 흙이야, 야생화 흙이지 그러시는데 아니에요. 토둥이네 흙은 전용, 다육이 전용으로 하는 다육이 흙이랍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제가 이따가 요 앵초도 심을 때 보여드리겠지만 이 토둥이네 요 흙으로 야생화를 심을 경우에는 밭흙이나 산흙이나 용토 이렇게 섞어서 20% 정도 섞어서 심어주셔야 돼요. 그냥 여기 토둥이네 흙으로만 야생화를 심으면 조금 물마름이 좀 심하니까 다육이 전용토로 하다 보니까 물 빠짐이 굉장히 쉽잖아요. 그래서 야생토를 심을 때는 야생화를 심을 때는 밭흙은 필히 용토라든가 밭흙이라든가 산흙이라든가 필히 20% 정도 저희 집은 실내에 있으니까 제가 한 20% 정도 넣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각 가정마다 또 이제 그 비율은 환경에 맞춰서 용토를 섞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밭흙을 섞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해서 지금은 엔초랑 한번 심어보려고요. 토둥이네 흙은 다육이 전용토가 맞아요. 야생화도 음용해서 심을 수 있는 그런 흙이랍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요거 초코젤리. 저희 집은 이상하게 젤리가 잘 안 되던데 제가 요 젤리를 또 한번 심어보려고 분리를 했어요. 지금 분리 준비돼요. 이거 여기 흙, 여기 토둥이네 흙 기존에 여기 자루랑 자루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진짜 여기에도 이렇게 용토가 조금 섞여서 있기는 해요. 살짝 그래서 이렇게 토둥이네 흙으로 다육이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거 한번 초코젤리 한번 뽑아볼까요? 언제 한 일주일 넘었죠? 왔는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흙이 어머 흙이 되게 좋네요. 이거 밭흙인 것 같아요. 이렇게 호다육님의 그 다육이 받아보시는 분들이 특히 달래맘 다육달래맘님께서 이렇게 그 호다육에서 이렇게
다육이를 많이 구입하시는데, 이렇게 뽑아서 심을 때마다 진짜 짱짱하다라고 너무 좋다고 막 하도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이게 흙을 완전히 다안 떨어도 될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요 정도만 털어주고, 여기 밑에 살짝 긁어주고, 뿌리가 굉장히 좋아요. 잔뿌리가 있는 듯 하지만 뿌리가 굉장히 좋고, 되게 야무지게 생겼어요.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심어주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여기. 그래서 제가 연한 분을 선택을 한 이유가 얘가 좀 진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초코젤리가 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한 분을 준비했고요. 봉황 마리아도 한번 볼게요. 봉황 마리아도 이것도 허우 다육에서 온 건데, 흙이 굉장히 좋아서 안 뽑고 싶은데, 지금 이 풀물에 있는 게좀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한번 뽑아서 옮겨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잘 키우신 것 같아요. 요거는 지금, 그냥 어디 농장에서 왔는지 이렇게 상토가 많이 되어있네요. 이거를 다 제거해주고, 저기다 앉혀주면 얘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지금 원형 풀분에 있는 것보다 저기다 해주면, 지금 손톱 망가질까 봐. 제가 이런 창 종류는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얼마 안 됐어요. 작년에 해오른다육에서 창을 구입을 하면서 창을 키워보니까 여름에 굉장히 무난하더라고요. 키우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국민이들보다는 창에 대한 또 다른 매력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창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요 아이들이 요런 꽃도 이렇게 보면 날카롭잖아요. 요런 것도 이쁘고, 제가 봤을 때는 창도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뭐 이름이 진짜 알수 없는 이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요거는 봉황 마리아라고 합니다. 저에게 원종 마리아가 있는데 지금 꽃대가 잔뜩 올라와 있죠. 네, 요거 지금 이게 상토가 지금 많이 붙어 있어서 뿌리가, 여기가 보니까 얘를 적심해서 심은 아이 같아요. 여기 끝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적심해서 이렇게 심은 것 같아요. 이것도 여기다 앉혀주면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죠? 어때요? 잘 어울리는 것 같죠? 이렇게 해서 한번 심어볼게요. 이거는 뭐 뿌리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심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바닥에다가 먼저 좀 깔아주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화분이 앞뒤가 없어요. 그냥 다 똑같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요 정도 해가지고 한번 넣어줄게요. 창을 좋아하시는 분들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볼 때는 별로 창이 그렇게 예뻐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 또 물이 들고 하면 진짜 어쩜 그렇게 예쁜지. 국민은 국민이대로 예쁘고, 창은 창대로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 손톱 끝이, 막이 끝이 망가지면 그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을 저도 이제 알겠더라고요. 왜요 끝이 상하면 그렇게도 안타까워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살짝 뿌리 약간 살짝 좀 뿌리 인자로 뻗으라고 살짝 당겨줬어요. 당겨주고 이렇게 해서 한번 잘 들어가면 돼요. 살짝 두들겨주면 흙이 잘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심어놓고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예쁘죠? 그리고 제가 창을 키우다 보니까 대부분 화분들이 창보다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토동이 사장님네 이렇게 다육이 심을 때 보면 아주
조그만 화분에다가 아주 야무지게 키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키우면 되게 예쁜데, 왜 창들을, 이렇게, 화분에다가 아주 조그만 창을 그렇게 큰 화분에다 심을까? 막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키워보니까 모르겠어요. 그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 아이들이 크다 보면 이거 화분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서로 이렇게 요런 손톱끼리 서로 부딪히고 꺼내고 꺼내서 물주고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면 손으로 건들기도 하고 여기저기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뿌리가 아니라 손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넓은 분에 심는 것 같은 그런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키우면서 제가 느낀 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또동 사장님한테. 그랬더니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조그만 화분에다 심어주면 얘가 아주 이 다육이들은 화분 크기에 맞춰서 또 환경에 맞춰서 얘가 성장을 하잖아요. 크면 그 화분 큰 만큼 영양분을 많이 먹다 보니까 얘가 막 엄청 커진대요. 커지고 근데 이제 조그만 분에다 심어놓으면 그 화분에 맞춰서 얘가 계속 이렇게 오므라든다고 해야 될까? 다져져서 아주 야무지게 아주 조그맣게 이렇게 키우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다 각자의 나름 방법대로 심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손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가 이렇게 조금 여기는 분갈이 하기는 되게 쉬워요. 이렇게 마감표를 이렇게.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여기 화분에 이거 심으라고 하죠. 안성 맞춤으로 어떻게 아셨지? 내가 이런 걸 심을 거를 말씀도 안 드렸는데 딱 맞게 여기 하셨는데 너무 잘 어울려. 진짜 예쁘다. 얘 이름은 초코젤리입니다. 이거 이제 이름표 다른 거 예쁜 걸로 써줘야지. 어때요? 어울리나요? 어울려요? 요거 초코젤리랍니다. 젤리 얘도 젤리인데 잘 키워봐야 되겠어요. 봉황 마리아도 마감표를 한번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진짜 이 다육맘들은 이 분갈이 할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여시고 이렇게 이런 아이들 이렇게 분갈이 하면서 너무 좋네요. 정말 시간이 없어서 정말 눈 맞출 시간도 없고 이 진짜 이 한밤중에 지금 시간이 12시 15분이네요. 12시 15분인데 난리를 제쳐놓고 제가 오늘은 진짜 이걸 안 하면 병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육이를 심어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 심고 또 잉초를 한번 심어봐야죠. 작년에 잉초 심으면서 막 그랬던 게 벌써 1년이 지났네요. 그래서 여름까지 잘 키웠는데 여름에 물을 제대로 못 줘서 죽었어요. 정말 예쁘게 잘 키우고 있었는데 어때요? 어울리죠?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해서 초코젤리랑 봉황마리아 이렇게 심어봤고요. 그 다음에 앵초를 한번 심어볼까요? 앵초 흙은 저 흙은 또 따로 있죠? 치우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놨어요. 지금 보이시나요? 토둥이네 흙 6이고요. 이거 제가 오늘 산에 해가 뒤에 가면 조그만 산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이거 산 흙을 퍼왔어요. 근데 얘는 마사토가
산마가 섞이지 않은 흙이에요. 아주 고운 흙이더라고요. 거기는. 근데 색깔이 진짜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거 살충제, 산에서 퍼온 흙이라서 살충제 좀 뿌려줬고, 요거 이, 토종인의 흙 이물, 밭흙 이, 여기, 요거, 녹소토 1, 펄라이트 2. 그러고, 어떤 분이 요거 지렁이 톱은 살짝 앵초에 굉장히 좋대요. 그래서 저도 요거 한번, 요거 지렁이 토룡, 뭐라 그러지? 토룡토? 토룡토라 그랬던가? 그거를 이렇게 살짝 넣었어요. 조금. 여기서 요만큼. 그만큼 정도 넣었어요.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고, 그리고 저희는 실내에서 키우는 거라서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된대요. 살짝 넣고, 계피가루. 계피가루도 좀더 섞어줬어요. 토종이라는 게 계피가루가 들어있는데, 이제 여기 이제 다른 흙들, 제가 밭, 산에서 퍼온 흙이랑 이런 게 있어서, 계피랑 또 계란 껍데기 말려놓은 게 있어서, 그거랑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렇게 맛있게 비벼서 한번 엔초를 한번 심어볼게요. 엔초는 모든 식물들은 다 마찬가지로 엔초가 첫째 통풍 배수가 잘 돼야 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얘를 물마르게 하면 안 돼요. 야생아들은 특히 엔초도 매일, 거의 매일 물을 줘야 돼요. 이렇게. 아이고, 섞었습니다. 그래서 색이 아주 좋네요. 보세요. 토종이네 그냥 흙이랑, 토종이네 그냥 저런 다액이 흙이랑, 여기 섞여진, 여기 밭흙이 섞여진 요 흙이랑 다르죠? 야생화를 심으실 때 요런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토종이네 흙에다가 한 20%는 가스기나 용토 같은 걸 이렇게 섞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어요. 얘를 한번 또 뽑아 봐야 되겠죠? 지금 요거, 이게 지금 농장에서 요런 아이들은 빨리 키워서 내보내고 싶어서 이렇게 용토에다가, 보세요. 용토에다가 이렇게, 뿌리 좀 보세요. 뿌리 이쁘게 나와 있네요. 이렇게 심어 놓는답니다. 이거 지금 제가 데리고 와서 물을 줬더니, 어제 줬는데, 젖었네요. 또 물을 안 주고 가면 또 낮에 또 힘들어 할까봐 제가 또 물을 주고 갔더니 지금 털기 힘드네요. 그래서 요런 거, 야생아집에서 요런 아이들을 키우면, 흙을 아주 좋은 흙을 주는데, 이렇게 그냥 일반 간엽 농장에서 요런 아이들을 이렇게 키울 때는 이렇게 빨리 키우려고 상토에다가 이렇게 심어서 요런 아이들이 빨리 자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인지 얘는 막 그렇게 입장이 크진 않죠? 아주 야무지게 이렇게 앵초가 잎이 막 크지는 않아요. 이게 클수록 해가 먹을수록 잎이 아주 작아져요. 아주 야무지게 된답니다. 그래서, 아이고, 진짜, 안 떨어져요. 젖어서. 물에다가, 아이고, 아프겠다. 그래서, 이렇게 흙을, 얘는 진짜, 앵초는 꽃폈을 때 이렇게 심어도 살짝 몸살은 할수 있는데, 그래도 무난하게 잘, 작년에 해봤잖아요. 무난하게 잘 큰답니다. 이렇게 밑에 입장은, 이렇게 된 입장은 이렇게 띄워주고요. 상토는. 안 되겠어요. 흙이 젖어 있어서 쉽게 안 떨어지네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물로 씻어볼게요. 엔초는 이렇게 꽃이 피어 있어도 이렇게 물에 씻어도 되고, 흙을 잘 이렇게 완전히 깨끗하게 상토를 털어줘야 돼요. 상토가 뿌리에 그냥 남아있으면 나중에 뿌리가 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깨끗이 씻어내려고 물에 씻습니다. 보니까 뿌리가 굉장히 굵고 좋아요. 입장이 적어서, 입장이 적은 거는, 오래되면 입장도 적어진다고 하는데, 근데 이렇게 뽑아서 보니까 진짜 뿌리가 굉장히 실하죠?
요거는 심을 때 살짝 올려서 붉은 잎에 심으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드는데요. 네, 한번 심어 볼게요. 요렇게 앵초는 굳이 이렇게 깊이 심으면 안 돼요. 얘는 이렇게 올려서 심어야 돼요. 왜냐면 통풍이 잘 돼야 되니까 좀 올려서 심어야 돼요. 이 입장을 좀 더 떼줘야 되겠네요. 얘가 밑에 이렇게 좀 떼어줘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가 너무 밑에 이렇게 잎이 많이 있으면 통풍이 안 돼서 좀 방해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요거까지 안 된가? 그냥 놔둘까? 여기는 이렇게 떼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떼어주고 한번 심어볼게요. 분이 그렇게 커지는 거 아니라서 폭을 이렇게 깔고 여기가 지금 요 리본이 여기 리본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앞으로 하고 이렇게 심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일부러 분을 어두운 색으로 했어요. 그러면 꽃이 더 화사하게 앵초가 더 살 것 같아서 제가 좀 어두운 화분을 선택했답니다. 다육이는 심고서 물을 주면 안 되지만 이런 앵초라든가 이런 야생화들은 심고서 물이 좀 맑은 물 나올 때까지 물 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심고서 물을 줄 거예요. 지금 얘가 화분이 그렇게 깊은 게 아니라서 얘를 올려 심으니까 올려 심을 수 있어서 좋네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여기 얘가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좀 올려서 심었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보다 여름에는 특히 얘가 뭐야 물에 좀 약하니까 수분이 너무 많이 있으면 안 돼서 이렇게 통풍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뿌리가 살짝 올라오게 이렇게 심어줬어요. 네, 워낙 화분이 그렇게 깊지가 않아가지고 너무 올라왔을까요? 그래서 좀 올려서 심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일단 이제 이것도 혹시 물 줄 때 좀 컬라이트가 좀 들어있어서 물이 둥둥 뜰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감토를 이렇게 해주면 어느 정도 좀 가려지겠죠? 또 이렇게 해서 심었어요. 요거는 이제 여기가 앞이에요. 여기에서 또 한 척이 또 올라오고 있네요. 꽃을 계속 볼 수 있는 앵초 이렇게 심었습니다. 예쁘죠? 어울리나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자, 이 앵초. 이렇게 소다맘 행복하게 앵초와 다육이를 심어봤답니다.